강원도에서는 오늘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21명이 늘어났습니다. 춘천에서 7명이 늘어 가장 많았고 태백에서 5명, 강릉, 영월, 홍천에서 각각 2명씩, 원주, 횡성, 속초에서 1명씩 확진됐습니다. 주말 동안에는 원주와 춘천 등 8개 시군에서 33명이 늘었습니다.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9.4명으로 지난 17일 이후 8일째 10명대를 유지했습니다. 원주 누적 확진자 수는 1,653명, 강원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7,085명입니다.